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20만까지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은 하루에 1시간씩 이상은 게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는 퀘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게, 1퀘스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게 되면 그때 1시간 정도 딱 걸려요. 그렇게 하면 1시간 정도 딱 걸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1퀘스트 위주로 게임을 해주시면 요거 다 하면 거의 1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레벨이 일단 빨리 오르기 때문에 전투력 오르는 게 굉장히 수월하고, 지금도 저 골드 교환 안 했는데 요거 경험치 30 먹으려고 골드 교환 결국 하는 거거든요. 다이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꼭 요렇게 골드 교환까지 하셔갖고 1퀘스트 꼭 다 하시고 요걸 다 하면 하루에 1시간 정도 네 플레이가 된다 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레벨 49관부터 사실은 좀 꿀팁이 많은 건데, 하우스에서 피규어 열리잖아요. 피규어, 자 우리 이게 피규어가 열리면요 요걸 조금 적극 활용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거 다 열어주고, 그리고 SSR이나 SR등급의 애들은 요거 받침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은색으로 조금 더 좋은 걸로 갈아주면 전투력이 좀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 그룹을 풀로 소지했을 때도 전투력이 또 추가적으로 올라요. 요거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1성부터 체킹이 돼요. 1성, 2성. 그래서 성도 같이 올려주시면 전투력이 또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훈련 기능이에요. 아까 제가 훈련 기능을 활용해서 전투력을 5,000가량 올렸거든요. 지금 올리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꿀팁은 뭐냐면요, 훈련을 할 때 10회로 하지 마세요. 10회 하게 되면 이게 훈련 성과가 안 좋으면 10회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1회로. 이거 봐요. 안 좋죠, 지금. 속성 3이 플러스 됐는데 4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기. 그리고 다시 1회에서 2가 빠졌는데 5가 올라가죠. 그럼 이득이잖아요? 이럴 때 저장. 해주면 돼요. 자, 무장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1회에서. 자, 1 이득 받죠? 그럼 저장. 그럼 다시. 요것도 1 이득 받죠? 저장. 제가 이렇게 아까 5,000 올렸어요. 5,000. 계속 이것만 해가지고. 이거는 본전이니까 포기. 자, 이거 5 올라가죠. 저장. 근데 너무 이것만 계속 파면 또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다음 걸로 넘어가서, 아, 요것도 본전 포기. 자, 요거는 3이득이죠. 저장. 다시 1회로. 자, 요거 5 빠지는데 2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불이익이죠. 그럼 포기. 그래서 요거 잘 활용하시고, 자, 이거 하시기 전에 더 알려드리기 전에 요 소닉 잡고 가자. 그래서 훈련 기능도 여튼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연구실 재료도 잘 모으시면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나가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 공대식님 안녕하세요. 자, 장비 업과 장비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직접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 메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장비 요거 있죠. 전용 아이템, 전용 휘장을 충분히 올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충분히 올렸는데, 메인 캐릭터 같은 경우는 꼭 요거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올려주시면 이렇게 전투력이 올라가죠. 네, 전용 카드 올려주시고, 그리고 장비 카드에 가서요, 이 캐릭터마다 각각 맞는 타입의 복장들이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그냥 템 좋은 거, 뭐 HP 좋은 거, 공격 좋은 걸로 해서 풀공이나 풀피로 맞춰주시면 되시고, 그게 아니시면은 이제 뭐 제 거 예를 들어 아수라 같은 경우는 예복을 입으면 좋다고 해서 예복을 입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 강화도 충분히 시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전투력이 수월하게 잘 오릅니다. 그래서 전용 카드 업그레이드 하는 거랑 장비 카드 키우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네,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피규어 제가 설명드렸고, 훈련 모드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기본적인 캐릭터 육성. 네, 기본적인 캐릭터 육성도 최대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부분, 체력 다 떨어질 때까지
돈 다 떨어질 때까지 하셔서 스킬까지 육성을 충분하게 해두시면 저처럼 이제 20까지 올라가는 게 전투력 20만까지 올라가는 게 뭐 한 달에 안 걸릴 거예요. 저 한 달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꿀팁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패턴이 있는데 하는 패턴이 있어요. 하는 패턴이 있는데 여기 시작점부터 끝으로 쭉 가요. 요런 식으로 쭉 가면서 임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우스에서 의뢰하고 그리고 훈련 잡고 그리고 여기서 일반 무료 뽑기 하고 그리고 보급소 무료 뽑기 하고 그리고 길드 미션 3개 이상 하고요. 우리 허정인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여기 일상에서 경험치 골드 훈련 던전 다 하고 그러면 퀘스트가 3개가 깨지거든요. 또 여기서 자 그리고 경기에서 협회 경기 히어로 대결 개인 대결 다 하고 그리고 넘어와서 도전 들어가서 히어로 게임부터 자 히어로 게임부터 유전자 연구소 핵심 실험까지 핵심 실험은 한 개만 이렇게 하면은 퀘스트가 반 이상이 그냥 깨져요. 네 근데 이게 엄청 꿀팁이에요. 그러고 나서 탐색 가서 보스전 하고요. 그래서 휘장 받고 휘장으로 해서 제한 해제 하나씩 해주고요.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가면요 퀘스트 하는 속도가 또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 뭔가 불필요한 플레이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시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레벨업은 또 빨리 되고 그리고서 제가 알려드린 전투력 20만까지 빨리 오르는 전투력 상승법 이런 것들 체크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면은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루 1시간 이상 플레이가 된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퀘스트 위주의 게임 진행 그리고 장비 업그레이드 그리고 전용 장비 업그레이드 전용 카드 업그레이드 그리고 하우스의 피규어 활용하는 거 그리고 하우스에 있는 훈련 모드 활용하는 거 근데 이 훈련 모드를 10번씩 하면 안 되고 한 번씩 해야 된다. 1회씩 그리고 기본적인 캐릭터 육성 레벨업 스킬업 그리고 제한 해제 요것만 꾸준히 해주시면 굉장히 전투력 오르기가 수월하고 빠르다. 네, 요런 식으로 올리시면 여러분도 하실 때 도움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일단 엄청난 장점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이타마 활성화도. 네, 맞아요. 사이타마 활성화. 여기서 사이타마 들어가서 여기서 특성 활성화에도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저 같은 경우 지금 다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이타마 특성도 꼭 활성화 해주시는 요 정도까지의 방법. 그러면 여러분들도 무과금의 전투력 20만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